주현 씨 나오는 거. 서울 뚝배기. 정말 최고다 정말. 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정. 저는 그래서 라면 네. 끓일 때 식은 밥을 같이 넣어요. 볶아서. 정말 움직이 최왕이야. 나 이거 정말 못하겠어. 비긴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토크타카에서 책을 그었죠. 김용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토크타카의 실세 쇼호스트 주승현입니다. 와 댓글 보니까 네네. 말도 잘하고 멘트의 어떤 정리가 아나운서급보다 더 이상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너무 재밌다. 두 분 집에서 요리 자주 하시나요? 어? 지금은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와 진짜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양파 하나가 이미 산산조각이나 자신의 상태로 놀고 있는 상태.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와! 그러잖아 음식을 물어보는 이유가 약간 좀 느낌이 스산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기레인지 이게 좋다 하이브리드 대 인덕션입니다. 저는 인덕션. 당연히 하이브리드죠. 왜 하이브리드? 하이라이트 플러스 인덕션인데 당연히 하이브리드죠. 써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인덕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덕션을 강력 추천합니다. 잘 보세요. 네. 우리나라 찌개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찌개 종류 부대찌개, 많죠. 부대찌개, 김치찌개, 참치찌개, 된장찌개 어디다 해먹습니까? 뚝! 배! 기에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 인덕션이 뚝배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드라마도 있었어요. 주현 씨 나오는 거. 서울 뚝배기. 어이, 서울 뚝배기. 야 이 자식아 뚝배기 마시는 거라 전종하게 하자. 대한민국의 뚝배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인덕션을 잠깐만요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까꿍.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양은냄비까지 사용한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네. MT 갈 때나 네.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갔을 때 양은냄비에다가 밥 넣어가지고 막 비벼서 그냥 여기다 라면 끓여먹자 하면 그 상태에서 밥 넘벼가지고 올려가지고 하이라이트에 끓여먹 음식에 대한 연계성, 음식에 대한 창의성, 음식에 대한 정, 음식에 대한 어떤 우리 가족의 이런 걸 모든 걸 생각해보시라고요. 오늘 점심은 양푼 비빔밥 하시죠. 양은냄비에다 비빈 걸로. 아 뭐 양은냄비 뚝배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그래도 이 뚝배기로만 할 수 있는 요리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뭐 뚝배기만 있습니까? 스테인리스 그룹부터에서 누군가 선물해주거나 또는 혼수 제품으로 준비했던 프라이팬 냄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집에 뚝배기가 많습니까? 스테인리스 냄비가 많습니까? 스테인리스 봐봐요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결국에 인덕션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스테인리스 계열의 철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거의 다 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요리하다 보면은 불이 너무 세져서 요리할 때 음식이 넘치거나 또는 상판이 타거나 요리재료가 늘려붙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덕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인정? 노인정. 왜 노인정? 아니 잘 봐봐요.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는 네.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니까 잘 봐봐요. 여기에 지금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 옆에 인덕션 있어요. 하이라이트에서 뭐 쓰는 거 인덕션에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인덕션 하나만 있다는 거라니까요. 하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상판에 열을 생겨서 그 음식을 데우고 요리하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인덕션은 상판에 열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장을 통해서 그 그릇을 자체적으로 물을 데워주거나 열을 전달하는 제품이에요. 유명한 셰프들이 요리할 때도 하이라이트보다는 인덕션을 선호합니다. 요리의 기본은 물을 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이라이트로 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죠. 아니 물이 좀 늦게 끓잖아요. 아니 그렇게 늦게 끓는 않아요.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에 동일한 물을 넣어놓고 물을 동시에 고화력으로 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에서는요 시간이 6에서 한 8분 정도 그리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분 정도. 그러면은 4분 정도면 별 차이 없잖아요. 4분 정도가 차이가 나요. 잠깐 화장실 안 가고 먼저 올려놓고 가도 돼요. 그 4분에 정말 시간이 세이브가 되면 라면 하나 더 끓여 먹을 수 있는 시간 아닌가. 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수 있는 시간 아닌가. 아, 저는 그래서 라면 네. 끓일 때 식은 밥을 같이 넣어요. 볶아서. 그래서 나는 정말 움직이 최왕이야. 나 이거 정말 못하겠어. 아니, 정말 최고다 정말. 명,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정. 아, 우리 형 인정. 형수님이 요리하실 때 조금이라도 요리 시간을 단축해서 형님이랑 애기랑 같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인덕션을 사용하면서 요리 시간을 점점 준다면 더 개인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화력이 강하면 그만큼 나의 시간도 많아집니다. 소중 한국인 바로 이 뚝배기 입맛 치킨도 반반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안전이 우선 아닐까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현명한 주부라면 안전한 제품 화력이 좋은 제품 인덕션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바지락 칼국수
뚝배기. 아유, 이 국물은 뚝배기지. 이 맛이야. 오늘 저녁은 뚝배기다. 이 맛이야.